안녕하세요, 팡키 언니입니다. 송리단길에 있는 유림 카페 가기 전에 점심 먹고 가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기다리지 않고 옆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간은 되어 있지 않아서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유림 카페를 가기 위해서 1번 출구로 다시 나왔습니다. 가게 내부 출입구 쪽에 예약 기계가 있으니 예약하시고 대기하세요. 여기서 친구들하고 셀카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포토존으로 추천합니다. 곤색 가방 마음에 들었는데 끈이 조금 짧아서 아쉬웠어요. 여기 공간도 궁금해서 조심조심 가보았습니다. 푸딩은 좋아하지 않는데 유림 대표 디저트라서 시켜보았습니다. 곳곳에 소품이 많아서 가지고 와서 보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놨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던 카페라서 행복했습니다. 저쪽? 땡기는 곳이 없어서 계속 방황하다가 방이 먹자골목까지 걸어왔어요. 뷰가 바다면 완벽한데 도로여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귀여운 거. 스키링이 다 팔렸대.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버킷리스트도 체크해주고 저는 신당동 을지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